오늘은 창세기 3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단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1995년도에 신대원을 갔을 때 강명관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고요. 찾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한 식구처럼 같이 움직이는 교인이 되었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적은 바나와라고 하는 100명밖에 안 되는 부족에게 가서 그들과 먹고 그들과 함께 뛰어놀고 자면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모든 문자를 만드는 것부터, 그러나 그분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굵은 성경을 줄 수는 없었어요.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작년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좋아서 브라질에 있는 그 포르투기를 쓰는 분들이 그걸 우리도 쓸 수 없느냐 해서 다시 포르투갈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습니다. 너무 잘생겨서 영화도 찍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더 잘생겼다는 얘기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강명관 선교사님 나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렌지 가나안교회 올 때마다 고향에 온 것처럼,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늘 초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 10월 달에 한국 가서 수술하고 나서 다시 들렸습니다. 들려서 그때 잠깐 인사드렸고, 또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 전해드린 대로, 우리 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바나와 부족 성경을 번역해서 올해 6월에 바나와 부족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작년에 마쳤는데 한국에서 인쇄해서 브라질 아마존까지 오기까지 7개월 걸렸습니다. 배로 보내가지고 다시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 정말 말씀이 없는, 글이 없는, 글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도 자신의 말로 된 글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 그 한 부족, 그 부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사역한 지 20년이 돼서 이제 마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됐겠지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인근 부족에 사역하는 많은 브라질 선교사들이 그 이야기 성경, 스토리텔링에 바나와 성경이 너무 좋다 그래서 다시 이게 포르투갈 말로 역 번역을 해서 지금은 이 사역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디언들이 함께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제 올 8월에 이게 교회를 건축을 마치고 봉헌과 헌당을 같이 했습니다. 그동안 사역한 것을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안 본 분도 있고 또 약간 재편집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10년 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대로 연약하고 약하고 미련한 자를 쓰신다는 그 말씀대로 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그동안 이게 다 가져온 거예요. 그 정글에서 아마존에서 아마 처음으로 기도처 2층 1층에 예배드리고 계단에서 기도하다가 배고프면 망가도 따먹고. 성경 번역하면서 제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 부족의 옆부족, 옆부족이라고 해도 한 배로 한 5일 걸리는 부족이에요. 그 부족이 자마만지 부족인데 이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작년에 50년 걸렸어요. 나 말이야. 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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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와. 나 말이야. 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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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진나. 것들. 뭐 나무, 뭐 개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르치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사랑, 용서, 믿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정말 참 그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가 처음에 여기 와서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덥고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생각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열심히 해도 우리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동안 제가 주님을 위해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섬기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역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반대였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린 거는 정말 너무 미약한 거고 하나님께서 제 조그만 그 헌신된 마음을 보시고 20년 동안 참 많은 은혜와 복과 사랑과 은혜를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 번역을 그들의 말과 글로 된 성경을
그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아마 아마존에서 처음으로 2층 그 기도실을 만든 그런 교회를 지었어요. 인디언들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핵심은 기도다.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좀 가까우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까지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나아 부족뿐만 아니라 아마존에는 200여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아 부족은 이제 100여 명밖에 안 되지만 아마존의 200여 부족과 아마존 정글 안에 사는 그 강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아니지만 인디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브라질만을 하지만 학교도 없고 그래서 한 100만 명 이상이 아마존 정글 안에 사는데 이들에게도 예, 똑같이 복음이 필요해서 예, 브라질 말로 이제 번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배를 타고 오고 가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인디언 성경학교에서도 스토리텔링 이 이야기 성경이 좋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재를 쓰고 가르치기도 하고 마약갱신센터나 또 신학교에서 아마존 신학교에서 교재로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참 많이 옵니다. 예, 이 난민들에게 스페니시니까 예, 포르투기스가 좀 틀려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교재가 아주 쉽게 제가 포르투기스가 너무 못하거든요. 유치원 수준의 그 수준으로 번역된 거를 이제 교정했기 때문에 읽기가 너무 쉬우니까 난민들에게도 브라질 말을 공부하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난민들에게 교재로 쓰고 또 강변 마을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이 성경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잠깐 소개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씀만이 진리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하고 이제 가르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백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 가지 이야기 중에 오늘은 창세기 1과 2과 3과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 그 창세기 3장에 이제 타락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뱀이 하와를 만나서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제 유혹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함을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그걸 먹고 남편에게 주고 눈이 밝아져서 그늘에 숨어서 하나님 오실 때 숨어 있다가 하나님 오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너가 먹었느냐.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 너 왜 그렇게 했니? 뱀이 이렇게 유혹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는 즉각 저주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살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와와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춥지 않도록 또 그 아담의 하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구속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씩 이제 보는 겁니다. 아담에 대해서는 뭘 배웠습니까? 하와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모르면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데 또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고 우리 삶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특별히 그 문제를 많이 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나? 아담에게만? 아니면 아담과 하와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1번입니까? 1번 한번 손들어 보세요. 1번 아담에게만. 한 분. 2번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서 늘 얘기했겠지. 아무도 안 드시니까 아무도 안 하시. 대부분이 2번 얘기합니다. 우리 곽장로님처럼 1번 하시는 분은 참 드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2장 21절 그리고 나서 아담이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2장 21절에 나와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사람 에이 그래도 했겠지. 하나님 말씀을 에이 그래도 했겠지 내 생각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그거는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 꼭 한 사람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삭을 바쳐라. 또 모세를 부르시고 또 성경을 보면 선지자를 부르셔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신 한 사람.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이제 교사를 교표를 잡았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 아직도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말씀으로 죽어가는 많은 부족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 일에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아내와 동의 없이 상의 없이 사표를 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반대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아내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신학을 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사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먼저 받은 사람이 그걸 간직하고 또 그것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반드시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에스겔서에 보면 내 그 악인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너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면 반드시 전해야 된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와에게 날마다 정확하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를 통해서 먹었지만 같이 이렇게 타락했고 같이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나의 책임, 전해야 될 책임, 그 핏값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늘 복음을 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노라. 사도행전 2장 26절에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끝납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 반드시 전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의 잘못은 뭔가? 좋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누가 이걸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했습니다. 이 여자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실수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너가 했지 않느냐? 이게 손가락처럼. 전에는 좋을 때는,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는 하나야, 하나인데 아내가 잘못하나 내가 잘못하나, 한 몸이면 한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 팔이 아프면 이쪽 팔도 아프듯이 이게 같이 하나인데도 좋을 때는 하나지만 나쁠 때는 너가 했어 내가 했어 서로 책임져가는 그런 그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아내가 잘못하면 내 책임이고 내가 잘못해도 내 책임이고, 그런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와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창세기 3장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와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왜 타락했느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 세 가지. 항상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똑같이 세 가지입니다. 돌을 빵으로 바꿔라. 또 이생의 자랑, 이 세계를 주겠다. 우리 세 가지가 늘 그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특히 그 먹을 걸 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먹을 걸 가지고 시험하면 제가 참 많이 시험에 듭니다. 저는 배만 부르면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도 못 먹어서 그런지 먹을 거.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일곱 가지 큰 죄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식탐. 식탐. 야, 식탐이 참 먹는 것이 참 힘들구나. 그래서 참 안 먹고 살 수 없을까,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 그냥 그 식욕이 없어지는. 왜냐하면 먹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니까 그렇습니다. 마귀도 그걸 가지고 늘 유혹하는, 먹는 거 가지고. 먹는 것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와가 먹는 것 때문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마귀는 늘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때 우리가 마귀의 유혹대로 넘어가지 않고 이게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면 겸손하게 모르고 모른다 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정확하게 풀어야지 함부로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는 베드로후서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배우고 말씀이 어떠한지 왜 그런지 베레아 성도처럼 늘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그 모든 죄악,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악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매함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브라질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무지, 모르는 거, 이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거,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거, 아 나 몰라서 그래, 죄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간절히 간절히 아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아멘.
하나씩 하나씩 그 이게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 3장 가지고 이 책을 보면 이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브라질 말로 돼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에 사실 뱀이 나오는데 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뱀은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사탄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뱀으로 이제 가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것부터 이렇게 접근합니다. 아담에게 먼저 오지 않잖아요. 하와에게 오잖아요. 왜냐하면 하와가 과일 먹는 거에 약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브라질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브라질 목회자들을 두고 이 책을 강의할 때 만약에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뱀만 보면 다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가장 약한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마귀는 이제 공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목회자랑 얘기하면서 이분은 거의 완벽한 거예요. 뭐 설교도 잘하고 뭐 행정도 잘하고 신방 잘하고 성격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여자 문제도 깨끗하고. 근데 그 열 가지가 있어요. 열 가지가 다 백,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가 다 100점이에요. 거의 뭐 99점. 근데 한 가지 돈에 대해서 약한 거예요. 돈이 한 10점밖에 안 돼. 그러면 열 가지 아홉 가지가 100점이고 한 가지가 10점이면 평균하면 91점짜리 목회자일까요? 아니에요. 약한 것 때문에 이분은 목회에서 쫓겨나고 10점 그 약한 부분이 이분에 대한 그 성적인 거예요. 하나가 약하면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마귀가 오니까. 아, 나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니까 91점이지. 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늘 그 남편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데가 아니라 못한 부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마귀가 늘 역사하잖아요. 또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까? 폭탄을 가지고 뭐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치는 게 아니라 말 가지고 하는 말, 부정적인 말, 또 그 의심의 말, 그런 말 가지고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거짓되는 환상을 주고 너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너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네 마음대로 한다. 이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내가 하고 싶어도 늘 못하는 게 많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르신들이 많지만 제가 이제 뭐 얼마 살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은 50%가 내가 계획한 거 안 되는 게 50%고 또 내가 나머지 50%는 뭐냐?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50%.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근데 마귀는 네가 할 수 있어. 이거 하면 네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세상도. 그건 마귀가 주는 환상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삶인데 사탄은 늘 끊임없이 이렇게 거짓된 환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겼듯이 말씀만이 우리가 이런 모든 유혹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이 선을 할 때 보면 이제 선을 할 때 저물 적에 에덴 농산에 오셔서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어디 있는지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곳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아시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죄로 인해서 피한 아담에게 그 물어보시는 이유가,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이랬니? 피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나에게 돌아오라. 숨지 말고 돌아오라. 너가 회개하면 내가 널 위해서 용서해주고 피할 기술을 줄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뱀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으셔요. 즉각 저주를 내리시는, 묻는다는 거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늘 물어보세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 후처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가는 거예요.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니, 내가 어디로 가느냐,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왜 너 나를 피하니, 나와라 내가 너 도와주겠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너 축복하고 싶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찾으시는 것은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너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자리는 어디니,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아들로서 그 자리에 너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우리 마음을 아신다 그랬어요. 너가 지금 비록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데 정말 내 앞에 있느냐, 나의 친절한 팔에 너가 안겨있느냐, 너 생각이 어디 있느냐, 교회 있지만 너 생각은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느냐, 내가 아픈데 아니면 집에 또는 그 자녀들의 어떤 그 문제에 있느냐, 내 마음 중심이 아니면 가게에 있느냐,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믿고 어떤 상황에도 평안하게 감사하면서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이게 아픈데요, 나는 지금 뭐 돈이 없는데요, 괜찮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가서 9장 6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으로, 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하나로 하나님은 기뻐 어쩔 줄 모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할 때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젊을 때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만 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에도 내가 3절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우리는 약하지만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사랑해 주시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해볼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부터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모자로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유동치 말아야 돼. 시편 16절 8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니,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시니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가 유동치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막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 분주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날 사랑하는 그 음성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혹시 아마존에 불 난 거 아십니까? 막 불 나서 제가 불을 다 끄고 왔습니다. 네. 불 나기 전에 한 서너 달 전에 제 옆 부족, 대니 부족에 그 선교사가, 브라질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도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인데 그 뭐 옆 부족이라 해도 배로 한 3일 이상 가야 됩니다. 근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이제 인디언들과 함께 같이 사냥을 갑니다. 선교사 굳이 사냥 가야 되냐? 저는 선교가 뭐냐 하고 물으면 선교는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교는 삶이고 삶은 선교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제 인디언들과 같이 사냥하면서 또 얘기도 하는데 사냥하러 쭉 갔다가 인디언들이 멧돼지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뭐 선교사고 뭐가 필요 없이 이 멧돼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고 할 양식이고 없으면 굶으니까. 이 멧돼지가 냄새나고 저기 있는 걸 알고 막 총알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도 막 따라가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막 못, 나이가도 있고 하니까 인디언들이 뭐 느리는 것 같지만 뭔가가 중요한 게 있으면 아주 그냥 그 총알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길을 잃었어요. 인디언들이 멧돼지 잡고 이제 선교사, 그제서야 이제 우리 선교사 어디 갔지 찾았는데 못 찾는 거야. 저기 찾다가 못 찾아서 자기 부족에 와서 이제 무전기로 선교 본부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본부에서 선교사들이 오고 막 찾는데도 못 찾은 거야. 한 며칠을 찾아도. 이 아마존에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으면 찾지를 못해요. 혹시 제가 전에 한번 왜 아마존이라는 이름이 적힌 거 기억나세요? 그 브라질이 1500년도에 그 포르투갈 군대가 브라질을 점령했어요. 미국은 청교도에 의해서 신앙을 찾아서 왔고 브라질은 그 스페인 포르투갈의 엘도라도 금을 찾아서 왔어요. 금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혹시 금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오시면 금을 가져올 수 있어요. 강에 있어요. 사금을 캐요 지금. 그래서 와서 미국은 동에서 서로 개척했고 브라질은 남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 포르투갈 군대들이 브라질을 개척했어요. 근데 인디언들을, 원주민 인디언들을 다 잡아 죽이기도 하고 노예 삼기도 하잖아요. 미션 영화 보신 분들은 그 옛날에 로마 교황청에서 인디언들은 노래하는 짐승이니까 뭐 잡아 죽여도 된다 허락했잖아요. 인디언들이 참 순환을 많이 당했어요. 쭉 브라질 그 개척한, 점령한 포르투갈 군대들이 막 어차피 돈 벌기 위해서 인디언들을 많이 죽였어요. 쭉 올라가다가 이제 아마존 정글 근처에 이제 개척하러 가다가 그 지휘관이 사라진 거예요. 볼일 보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사들이 막 그 한번 들어가면 같이 길을 모르면 잃어버려요. 찾다가 돼서 한 서너 달 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옷도 다 찢어지고 뭐 얼굴도 상처나고 수염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지휘관 같아요. 그 지휘관 이름이 잔이었어요. 잔.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물어본 거, 혹시 너가 아마존 하다가 뭐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이제 저의 학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찾기가 힘든 지역. 이 선교사가 막 그 못 찾는, 거의 한 10일간을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뭐 아나콘다도 나오고 표범 뭐 온갖 방울뱀, 뱀들이 많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선교회에서 이제 그 브라질 정부에서 구조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9.11 같이 소방서 말고 막 이제 그 모터보드를 타고 막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그 비행기로 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터보드를 막 한 서너 팀이 이쪽 가고 한 3-4일 하다가 그래도 못 찾는 거예요. 한 11일 만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견하냐 물어보니까 여러 대 가다가 이쪽 가고 저쪽 한 대가 막 모터보트를 가다가 조그만 카누 같은 마침 그 보트에 그 엔진이 고장 났어요. 좀 문제가 있어서 스탑 됐어요. 그래서 정글 한 가운데 세운 다음에 막 고치는데 조용히잖아요. 왕 가다가 그때 그 선교사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이 구조대나 뭐 선교단체에서 막 찾으려고 윙 하면서 야 어디냐 막 소리 열심히 했는데 못 찾았는데 잠잠히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분주하면 오히려 방해되는 것 같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날 사랑하심. 가만히 잠잠히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편 그에도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러 쫓아나는도다. 정말 우리가 그 찬양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연약해도 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잠잠히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새 힘을 받아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승리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안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 모든 교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